내일 시초가에 장 개장하자마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을 골라볼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은 내일 어떤 종목 시초가에 좀 공략해보실 겁니까? 네, YM텍이라는 회사입니다. YM텍이요? 네, 비슷한 회사 많으니까 유사품에 좀 주의하시고요. 네. 네, 이 회사는 EV 릴레이란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스위치라고 전력 개폐기 쪽에 보셔야 될 상황인데요. 이쪽에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ESS 쪽이 60%, 전기차 충전 쪽이 20%, 그리고 태양광 10%, 버스용 전기차 쪽에 10% 이렇게 들어가는데 특히 친환경차 쪽에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전압 고전력 배터리에 연동되는 부품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시장 커지면서 당연히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측면이 높고요. 한때 또 원재료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품 판가를 10% 인상했는데 아무 부담 없이 다 가져갑니다. 납품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을 25%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쪽이 가장 놀라운데 일단 올해 매출액이 한 400억이 넘어가면서 6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이 100억대 이상 넘어가면서 60%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네. 규모는 작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앞서 이제 2026년도 EV 릴레이 국내 시장 규모가 1,000억 원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한 뭐 절반은 이 회사가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수출 비중이 60%대입니다. 그럼 이것까지 감안을 하는데 특히 앞으로 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내년에 증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추가 매출이 올해 매출 이상으로 한 600억 대까지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조만간 한 2024년 5년 정도쯤 가게 되면 매출이 한 1,500억 대 이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현재 나오는 매출의 한 4배까지는 앞으로 1, 2년 뒤까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는 커지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지 조금 주가의 밸류는 비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총이 2천억 대인데 확장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18,500원대 전후에서 들어오는 이런 정도쯤의 흐름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 일단 지난 고점대까지 연결되는 22,500원대, 손절가는 16,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 YM텍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엔 김시은 팀장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영업무역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의류 OEM 기업입니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 실적 베이스로 주가 우상향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향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에 대한 소비 심리 좋게 나오고 있고 고환율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FOMC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3분기에도 고환율에 대한 부분은 강세가 나올 가능성 높 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를 이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39% 그리고 영업이익은 98%, 순이익은 176%를 기록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이 실적 계속 이어질 것으로 또 보고 있고 아무래도 아웃도어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성장세도 나타나고 있고 리오프닝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자전거 브랜드 스카스에 대한 매출도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OEM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제 같은 쇼핑 시즌에 따라서 수주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OEM 관련 종목군들 특히 뭐 쇼핑 시즌이라든지 고환율에 대한 부분 크게 영향받는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 좋을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월봉을 한번 보게 됐을 때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9천 원 박스권 하단 라인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무역을 김시은 팀장님은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한 종목 더 내일 공략해볼 종목 알려주시죠. 네, 또 접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일 또 눈여겨볼 종목 중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생소한 종목인데 네. 아셈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친환경 접착 소재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의 현지 공장 갖고 있고요. 근데 말 그대로 친환경입니다. 요즘 가장 큰 트렌드죠. 그쵸. 이쪽에서 핫 멜트 접착 필름이라고 하는데 그냥 뜨거우면 잘 녹는 필름입니다. 이런 쪽이 매출의 73%를 갖고 있는데
태광실업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ODM사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나이키 아디다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고요. 또나 자동차 선루프 원단 쪽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또 현대 기아차에 납품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처는 탄탄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환경오염 이슈가 높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는 친환경적 트렌드에 맞춰가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 멜트 필름의 무이용지, 그러니까 즉 이용 필름이 이용 쪽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적으로 친환경의 흐름에 맞춰간다는 점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나이키 쪽으로 무수염색사라고 하는데 친환경 염색 기술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가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독점 공급하다 보니까 모멘텀도 그래도 나이키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크리컷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된 종목이 있는데 공예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글리터 시트라고 하는데요. 예, 이쪽에 공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반짝반짝이는데 잘라서 붙일 수 있는 시트인데 이게 크리컷이라는 회사 쪽으로 납품이라 보니까 거기서 또 성과를 낸다라는 쪽도 올해 눈길이 가고 있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이 560억대인데 내년은 960억대입니다. 거의 두 배 성장합니다. 이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 특히 올해 영업이익 110억대인데 내년엔 210억까지.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키 쪽이나 공급 라인들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그런 쪽에서 아직 시총 1,7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성장 기대감은 좀 덜 받았다. 그런 관점 쪽에서 추가로 좀 더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 쪽에서 지난 고점 때 영역인 19,0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아셈스까지 요즘 친환경 트렌드에 또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미로 아셈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두 분 전문가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